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정원 박람회에서 한국 전통의 미를 살린 순천시의 한국 정원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박람회 첫 국가의 날 행사인 한국의 날 행사도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꽃과 아이들이란 주제로 지난 22일 개막해 192일 동안 개최되고 있는 2016 터키 안탈리아 박람회. 세계 40여 개국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 1,300여 제곱미터 면적에 조성된 순천시의 한국 정원이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만 S자 수로를 형상화한 물길과 순천 연못, 산문 형태의 건축문, 한국적 미를 살린 우정의 종 등의 현재 관람객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원을 찾은 관람객들은 개장 10여일 만에 만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리아 박테시 önemli kültürel tatlar sunacaktır. 엑스포단 sonra ziyaretçilere açık kalacak olan expo alanı uzun yıllar ikili işbirliğimizin ve Kore'nin kültürel tanıtımının önemli bir aracı olmaya devam edecektir. 박람회 첫 국가의 날 행사인 한국의 날 행사도 한국 대표단과 현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국립국악원의 전통 무용단 공연과 전통 복식 체험 행사 등도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코리아 özgü geleneksel kıyafetlerini, yapılarını, yemeklerini, bitki örtülerini gördük. Çok güzeldi, çok beğendik. Onlarla tanıştık. Gösterilerini, şovlarını izledik. Yep, bu da. 순천시는 엑스포 한국 정원을 시작으로 양국의 지방 정부와 민간 영역이 문화와 산업 분야의 교류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터키의 아름다운 미래는 이러한 문화적 기반과 엑스포를 통해서 꽃을 피우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더불어 아시아의 동쪽과 서쪽에 위치한 두 도시가 만나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터키 안탈리아 박람회 한국 정원은 순천시가 아시아 생태 문화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유럽 내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